독일, 벨기에 찍고 다시 독일 갔다가 이번엔 어디 갈까요? 호호. 자, 이번엔 오랜만에 우리나라로 왔네요. 이번 주 무기대비 간사전 그 주인공은 K24입니다. 대한민국 보병의 기동성과 화력을 단숨에 업시킨 K24E, K200의 4.2인치 박격포를 싣고 다닌다 해서 K24E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엔진 350마력, 최고속도 70km, 경사능력 60%, 그리고 12.7mm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했습니다. K24E 차체는 알루미늄 신소재를 사용해 한층 경량화됐는데요. 차체의 전면과 측면에는 유격장갑 위에 알루미늄 장갑을 덧씌워서 12.7mm 탄 방어도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회전포판 위에 4.2인치 박격포의 포다리와 포신을 결합해 즉각적인 포사격도 가능하고요. 탄약은 고폭탄과 조명탄을 함께 사용해 야간 작전에도 유리합니다. 4.2인치 박격포는 강선포로 되어 있어서 엄청난 화력과 명중률을 자랑하는데요. 고폭탄 살상 반경은 약 40m, 45도 이상 고각 발사도 오케이. 우리나라의 지형에 반드시 필요한 박격포, 그 중에서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4.2인치 박격포. 혹시 우리 무기대백과사전 5만 뷰 찍으면 저 한번 탈 수 있나요? 이거 내 지에서 이거 빵 이거 하고 싶은데. 나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좋아요 뭐 이런 거 알죠?